그치 그치. 이 색깔 너무 예쁘고. 향이 일단 너무 좋고 예쁘고. 아니 이게 예쁜데? 아 이거 이거 수현이도 이거 쓰더라. 써보시는 분이 쓰더라고. 승모님도 쓰냐고. 가지고 개인 샤워 용품을 들고 와요. 그러면 보통 이제 보습 위주로 챙겨놓거든요. 발라야 할 게 참 많죠. 솔직히 다른 승무원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30대 승무원이 되면서 암스테르담 인천은 13~14시간 비행이거든요. 그렇게 장기간 비행을 하다 보니까 탈모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요즘 머리 기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찾아보고 있던 와중에 머리숱 걱정이신 분 뭐 아니면 저같이 승무원분들한테 탈모 증상의 완화를 준다고 하니까 요즘 막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한 건 향이 좋아. 기내 겔리에서 오래 있다가 이 샴푸로 샤워하고 나오면 또 묵직한 샌달로드 향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추천하고 걱정을 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탈모를 예방하기에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게 머리 여기 정수리? 두피에 쿨링 효과를 줘야 된대요. 그래서 토닉이라는 또 헤어 프로덕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트로 더 바바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 샴푸랑 같이 쓰면 효과가 더 좋으니까 아무래도 향이 지속력이 짙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아시죠? 에센스가 진짜 중요한데요. 너무 감각적으로 나온 헤어 에센스예요. 근데 패키징만큼이나 산뜻한 제형의 또 비누향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유명한 제품이라서 말해 뭐해인데 저는 최근까지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화장을 지우고 있다가 완전히 모공까지 청소가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되게 뒤늦게 알게 됐어요. 실제로 이거 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클렌징 밤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30대부터는 이제 보습 싸움이에요. 어릴 때는 유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유분 잡느라 고생이었는데 이제는 기름이 없어 얼굴에. 그래서 이렇게 보습을 위해서 클렌징 밤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세럼을 바로 바르죠. 지금 한 이 정도 남았는데 다음 세럼은 지금 제가 주위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스프레이형 세럼을 한번 더 뿌려주고요. 이렇게 막 흔들어서 이거는 뭐 긴에서도 수시로 들고 뿌리고 다녀요. 레스트 내려와서도 뿌리고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치쿠들이 너 뭐 하냐고 막 물어봐요. 근데 막 이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막 그냥 뿌리거든요. 이건 되게 좀 girly 해가지고 로즈 향 좋아하시면 좋아할 것 같고, 요거는 좀 중성향이고, 요거는 풀 냄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딱 적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너무 많이 빠진 크림 듬뿍 발라주고 잡니다. 요거 바르면 얼굴이 빛이 나요. 저는 너무 유명한 크림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포크림 벌써 다 썼어. 코나 입, 주위, 그리고 이제 턱 요런 부분에 바르고 벙커에서 자고 일어나도 건조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뭔가 얼굴이 정돈된 느낌으로 내려올 수 있어서 이 친구들은 기내에서 뿐만 아니라 랜딩에서도, 호텔에서, 너무 건조한 호텔에서 잘 버티게 해주는 그런 에센셜, 헤븐픽 에센셜 친구들이다. 다 했대요. 엄청 나 럭키비키잖아. 지금 이게 스몰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게 미디움 사이즈. 미디움이 훨씬 괜찮다고 그래서 미디움을 겟해야겠네요. 좀 편안해 보이나 봐. 진짜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That's so cute. 아, 안녕. Hi. Hello. 머쉬룸이 담기고 위에 파마산 층에 올라왔는데 진짜 너무 멋있어. 그리고 내용물이 생각보다 되게 알죠? 또 뭐? 판토피아. 판토피아? 어. 매국. 판토피아 매국. 우리 어디 갈래? 그래서 다음에? 뭐야 이거? 아, 이거 헤어미스트인데 요즘 가을 겨울 되면서 머리가 겨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 거야. 레이오버 돌아다니면서 치실 뽑으려고 했거든. 근데 좀 냄새 진짜 좋다. 무슨 향이지? 무슨 향 같은데? 외국 거네. 아니 이거 국내 거야. 아 그래? 영어가 되게 많이 써있네. Feel the deep difference. 그러네. Deep difference. 완전 내 템. 강추. 무신사랑 29cm에도 들어간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쟁기세요. 돌아다니고 그럴까? 그럼. 예. 너무 추우니까 춥다가 추우니까 뭐 돌아다니다가. 맨날 장만 보는 중. 오늘은 또 무엇을 살까?
엄마가 트러플 마요 10개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야 되고 와인 2병을 사갈 겁니다. 한국에 너무너무 무겁겠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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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좋은 것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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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타랑 또 생면 파스타 넣어서 만들어 먹으려고 쿠팡이랑 가격 비교했는데 훨씬 싸길래 넣었고요. 너무 배고파요. 주식을 건너뛰고 왔더니 아 그리고 엄마가 식빵 사오라 그래가지고 저만 이렇게 유독 유난인 줄 알았는데 많은 크루분들이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여기 또 빵이 주식인 날 아닙니까? 빵 사가야지. 시아바타 35% 이득. 대화가 필요해 너 먼저 나에게 말해봐 너와 나의 이 관계가 달라졌음 해 We're out of time So tell me you want more 잊지 말아버린 추억 너무 잦은 다툼 가끔씩 에센셜만 꺼냅니다 안약을 뿌려주고요 다음은 립입니다 한국 가면 바로 사야겠어요 가볍게 빠르게 발라야 되니까 할인된 가격으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